안녕하세요. 안나요가입니다. 벌써 두 번째 5주차 수업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수련하실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몸의 어떤 습관,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강하게 쓰는 에너지 또는 감정적인 상태, 나의 어떤 생각에서부터 오는 그 큰 에너지에 대한 불균형이 우리 몸에 남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든 내 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수련을 하실 때 내 몸의 중앙으로, 나의 배에 있는 코어 있는 쪽으로 호흡을 충분히 가지고 오는 연습, 내가 호흡을 충분히 들이셔주고 충분히 내쉬는 연습을 같이 할 수 있게 말해요. 발바닥을 마주합니다. 뒤꿈치와 발 안쪽 아치를 붙이고요. 바다코나하사나 위드 카팔라바티. 배꼽 밑에 있는 아랫배를 내쉬는 숨에 강하게 허리 쪽으로 당기는 호흡이에요. 75번. 우디아나, 척추를 위로 길게 일어나고 숨을 들이셔요. 양손 앞에 짚고 입으로 강하게 내쉬고 호흡을 멈추고 아랫배를 가슴 방향으로 길게 연장. 배를 다 내밀고 코로 숨 들이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을 힙디. 한 번 더. 척추를 길게 일어나고 숨을 들이셔요. 양손 앞에 짚고 입으로 강하게 내쉬고 호흡을 멈추고 아랫배를 가슴 쇄골 방향 쪽으로 길게 끌어올리세요. 이때 내가 어느 한쪽으로 평소에 기우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의 몸의 중앙선을 느껴요. 배를 다 풀고 코로 숨 들이시고 내쉬며 양손 힙 뒤에. 하프 로럴스 스파이널 트위스트. 왼다리가 위로 오게 반가부좌. 만약에 반가부좌를 올렸을 때 무릎이나 다리 있는 쪽이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너무 높게 올라온다면 앞쪽으로 그냥 내리고 가셔도 좋아요. 왼손을 힙 옆 받아 오른팔을 위로 들고 들이쉬며 척추를 길게. 내쉬는 숨에 오른손 바깥허벅지를 잡고 부드럽게 아랫배 갈비뼈, 가슴 순으로 열어요. 목이 휙 돌아가기보다 시선은 나의 콧망울과 가슴 중앙을 배꼽선에 두고 아랫배가 내쉬는 숨에 강하게 트위스트할 수 있게. 반대쪽. 다리를 올렸을 때 무릎이 너무 넓으면 돌아가면서 점점 등 쪽을 둥그렇게 기대게 돼요.
무릎이 내 골반 너비가 되게 하시고 윗다리를 바짝 당겨주세요. 오른손 힘요. 들이쉬는 숨에 척추를 위로 길게, 내쉬는 숨에 아랫배에서 몸통 가슴선으로 회전. 이때 왼쪽 팔 힘으로요, 다리를 잡아당기기보다 왼쪽 날개뼈 끝에 힘을 풀고 배가 더 길게 위로 일어나요. 숨 쉬며 자세에서 나오고 abs with the mat. 롤맷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롤맷이 준비된 게 없다면 블락을 이 넓이가 되게 자신의 얼굴을 향해 허벅지에 끼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롤맷을 시골뼈에 바짝 붙이고요.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요. 롤맷을 또는 블락을 끼는 이유는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을 우리 일상에서 자꾸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 무게중심을 나의 안쪽, 롤맷 닿는 허벅지 쪽에 힘을 느끼면서 다리의 중앙선의 파워를 훨씬 더 많이 쓰셔야 해요. 손 머리 뒤에 비스관적으로 깍지를 끼고 팔꿈치 기어 허리 디스크 증상 또는 통증을 느낀다면 발을 땅에 두고 가셔도 좋습니다. 들이쉬는 숨에 아래 허리가 부풀고 호흡을 멈추고 꼬리뼈를 감고 매트를 조여요. 내쉬며 머리 어깨 윗등 올라와요. 꼬리뼈를 천장 뒤꿈치 쪽으로 길게 배를 땅으로 들이쉬며 중앙 초보자 머리 끝까지 내려갑니다. 호흡을 멈추고 꼬리뼈를 감고 안쪽 허벅지로 매트를 강하게 조이세요. 내쉬며 올라와요. 머리 어깨 윗등 한 번 더 천장 쪽으로 엉덩뼈를 길게 아랫배 땅으로 들이쉬고 중앙 호흡을 멈추고 아래 허리마다 꼬리뼈 말고 매트를 꽉 껴요. 내쉬는 숨에 올라와요. 윗팔뼈를 더 길게 천장 쪽으로 끌어올릴 때 배꼽 10cm 아랫배를 더 바닥으로 들이쉬고 중앙 호흡을 멈추고 아래 허리 땅에 꼬리뼈 말고 안쪽 허벅지로 매트를 강하게 조여고 내쉬는 숨에 올라와요. 머리 어깨 윗등 꼬리뼈 한 번 더 말고 매트 꽉 끼고 배를 땅 들이쉬고 중앙 호흡을 멈추고 허리 땅에 꼬리뼈 말고 매트를 강하게 조입니다. 내쉬며 올라와요. 머리 어깨 윗등 한 번 더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안쪽 허벅지 매트 꽉 끼고 엉덩뼈 두 개 힘주세요. 배를 땅 머리 받아 다리 내리고 숨 쉬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났을 때 얼굴 쪽에 열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열감이 아닌 내가 건강한 힘을 썼을 때 허벅지와 배에서부터 나는 그 열감을 지금 기분 좋게 느껴보세요. 브릿지 자세. 롤맷을 안쪽 허벅지에 끼고 세 번째 손가락이 뒤꿈치 쪽에 닿게 터치. 손을 옆으로 열어요. 숨을 길게 내쉽니다. 들이쉬는 숨에 갈비뼈 전체가 넓게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감아 엉덩뼈 뒤에 힘주고 올라와요. 허리 쪽에 기대서 앞에 허벅지만 밀어올리기보다 골반에서 척추갈비뼈가 가슴 쪽으로 길게 내쉬는 숨에 배꼽을 허리 쪽으로 1cm 살짝 내리고요. 꼬리뼈 감아서 엉덩뼈 안쪽 허벅지 힘으로 더 올라오세요. 아래 허리 쪽에 통증을 느끼거나 또는 양 허리의 균형이 너무 많이 깨어져 있다면요, 불락을 허리가 아닌 총골 밑에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줄 수 있게끔 넣으셔도 좋아요. 그 대신 여기 이렇게 불락이 너무 널브러지지 않고 불락에서 균형점을 찾고 엉덩뼈 밑에 힘을 똑같이 쓸 수 있게. 발바닥 깨우세요. 블락을 먼저 빼고 숨 들이쉬고 골반 굴려서 윗등 땅에 꼬리뼈를 감아 중간등 꼬리뼈 감아 허리 꼬리뼈 끝까지 감아 엉덩이 바닥으로 롤맷을 빼고 발바닥 붙여 나비 자세 팔 만세하고 숨 쉬어요. 맨 처음 우디아나를 해서 우리의 몸의 공간을 길게 느꼈던 부분이 지금 숨의 기분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무릎을 모으고 왼쪽으로 몸을 돌려 천천히 배임으로 일어나 앉습니다. 왼손이 머리 밀어 고개 중앙으로 다음 배우실 자세는 선솔테이션, 태양경배 자세인데요. 불락을 방 뒤쪽에 놓는데 만약에 골반이 조금 골반뼈에 간격이 좀 크신 분들은 이 넓이로 보통이라면 그냥 중간 넓이로 발 뒤쪽에 둡니다. 무릎을 패딩할 매트를 중간에 깔아놓으시고 롤맷 앞쪽에 두고 매트 앞에 서세요. 두 손 가슴 앞에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다리 뒤쪽 햄스트링 근육에 상해가 있으시면 발을 골반 넓이로 서시고요. 유연하신 분들은 발을 붙여서 서십시오. 숨을 길게 내쉬고 양팔 위로 숨 들이쉬고 앞으로 접어요. 내쉬며 내려갑니다. 런치 왼발 뒤로 무릎 발등 땅에 숨 들이쉬며 양팔 위로 올라와요. 플랭크 손 땅에 짚고 오른발 뒤로 무릎 바닥 손 사이로 배가 먼저 바닥 다리를 뒤로 보내고 꼬리뼈를 강아지 꼬리 막듯이 뒤꿈치 쪽으로 보내요. 블락을 꽉 끼고 로우 쿠브라 중간 등의 힘을 풀고 다리를 더 강하게 뒤쪽으로 손 사이로 배가슴 길게 허리 아래쪽으로 숨을 들이쉬고 손 가슴 옆 다음도 내쉬어요. 런치 왼발 앞 들이쉬고 양팔 위로
겨드랑이 밑에 갈비뼈를 천장 쪽으로 더 길게 들어 올립니다. 양손 당해. 뒷발아 홀드. 들이쉬며 올라가요. 양팔 위로. 겨드랑이를 가슴 쪽으로 감아요. 두 손 가슴 안. 양팔 위로 들이쉬고 내쉬며 앞으로 젓고 런치 오른발 뒤로 양팔 위로 숨 쉬며 일어나요. 골반에 기대지 않게 엉덩뼈 두 개를 꼬리뼈 쪽으로 모아서 배를 골반으로부터 멀리 양손 받아 플랭크 왼발 뒤로 무릎 땅에 차투랑가 블락을 끼고 꼬리뼈 감아요. 인헬 로우 코브라 승모근의 긴장을 풀고요. 엉덩뼈에 힘 써주세요. 손 사이로 배를 길게 손가락 중력 다운도 내쉬고 런치 오른발 앞 양팔 위로 숨 쉬고 나의 바깥쪽 발바닥에 기대지 않게 양쪽 엉덩뼈에서 엄지발등뼈를 쭉 누르세요. 손 땅에 뒷발 앞으로 포워드 들이쉬며 올라옵니다. 양팔 위로 배를 밀지 않고 배를 길게 천장 쪽으로 두 손 가슴 안 들이쉬며 양팔 위로 내쉬면서 앞으로 젓고 런지 왼발 뒤로 양팔 위로 숨 쉬며 일어나요. 배꼽 아랫배가 가슴 중앙선을 따라 더 위로 길게 연자 양손 받아 플랭크 무릎 받아 차투랑가 들이쉬며 로우 코브라 앞으로 길게 다운도 내쉬어요. 런지 왼발 앞 양팔 위로 바깥쪽에 기대 있는 무게 중심을 나의 아랫배 중앙선에서 위로 길게 손 짚고 뒷발 앞으로 포워드 들이쉬며 올라와요. 양팔 위로 배 밀지 않고 배를 중앙선을 따라 길게 두 손 가슴 앞 합자 들이쉬며 양팔 위로 내쉬며 앞으로 젓고 런지 오른발 뒤로 양팔 위로 숨 쉬며 일어나요. 이때 허리를 꺾기보다 아래 허리 사이에 공간이 있게끔 갈비뼈 쪽으로 더 들고 앞에 입에 힘 빼세요. 양손 받아 플랭크 왼발 뒤로 무릎 받아 차투랑가 로우 코브라 들이쉬고 이때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고요. 허벅지를 더 강하게 늘리세요. 어깨 힘주지 않습니다. 손 사이로 배 길게 손 가슴요 다운도 내쉬어요. 런치 오른발 앞 들이쉬며 양팔 위로 왼쪽 허벅지를 이렇게 꺾어서 늘리기보다 허벅지는 뒷다리 쪽으로 중앙 아랫배는 가슴 쪽으로 일어나요. 손 짚고 뒷발아 폴드 들이쉬며 양팔 위로 내쉬며 가슴 앞 앉아 숨 쉬며 양팔 위로 내쉬며 앞으로 젓고 런지 왼발 뒤로 양팔 위로 숨 쉬며 일어날 때 나의 양쪽
엉덩뼈와 배 앞이 똑같이 위로 길게 손 짚고 플랭크 차투랑가 로우 코브라 들이쉬고 꼬리뼈를 감을 때 허리 쪽이 아프다면요 내가 허리가 아니라 엉덩뼈 쪽에 힘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손 사이로 배 길게 손 가슴력 옮기고 다운독 자세 런지 왼발 앞 양팔 위로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는 것보다 골반에서부터 가슴을 더 위로 길게 위로 무릎 쪽에 체중이 실린다면요 내가 엉덩뼈 쪽에 힘을 더 주셔야 돼요. 양손 땅에 뒷바닥 forward 들이쉬며 올라옵니다. 두 손 가슴 들이쉬고 양팔 위로 내쉬며 앞으로 접고 런지 오른발 뒤로 양팔 위로 숨 쉬며 일어나 지퍼 끌어올리듯이 치골 아랫배를 가슴 쇄골 쪽 중앙선으로 더 길게 양손 바닥 왼발 뒤로 판자 차투랑가 어깨가 땅에 먼저 내려가지 않게 귀에서 멀리 로우 코브라 뿌리뼈를 감고 올라와요. 내쉬며 앞으로 길게 손 가슴력 다운독 자세 런지 오른발 앞 양팔 위로 숨 쉬고 나의 오른쪽 꽁댕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터앉지 않게요 양쪽 엉덩뼈를 중앙 위로 왼쪽 앞에 힙에 힘 빼요. 양손 바닥 뒷바닥으로 forward 등을 구부려지지 않게 힘내어 무릎을 구부리고 허벅지의 배가 길게 숨 쉬며 올라오고 배를 밀지 않고 배를 발등뼈 위에서 위로 일어나요. 두 손 가슴 앞 합자 이어서 하는 자세는 코브라 푸쉬업스 위드 롤맷 롤맷을 측면으로 누워서 배 운동할 때는 이렇게 치골뼈 바싹 붙이지만 지금 자세는 3cm 정도 떨어져서 롤맷을 끼고 하셔야 돼요. 다리를 뒤로 쭉 뻗고 손이 목, 어깨 또는 허리 쪽에 통증을 아직 느끼고 있다면 어깨보다 한 뼘 앞으로 보내시고요. 등이 좀 풀리신 분들은 손을 가슴 옆으로 데리고 오세요. 꼬리뼈를 먼저 감고 바깥쪽 힙에 힘 풀고 안쪽 롤맷 힙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요. 들이쉬며 올라와요. 코브라. 허리 아프신 분은 팔을 구부리고 가능하면 여기서는 팔을 쭉 펴셔도 좋습니다. 안쪽 허벅지로 매트를 꽉 끼고 내쉬며 손 사이로 배 가슴을 멀리 꼬리뼈 말고 매트 꽉 껴요. 들이쉬며 코브라 어느 한쪽의 등이 너무 높다면 양쪽 배 가슴을 나란히 길게 내쉬며 앞으로 꼬리뼈 말아 매트 안쪽 허벅지 꽉 조이고 올라와요. 들이쉬고 자꾸 등 뒤로 밀지 마시고요. 심장 뒷등에 힘 풀고 몸의 앞면을 열어요. 내쉬며 손 사이로 배 길게 꼬리뼈 말아 매트 꽉 조이고 인헬 올라와요. 배 길게 어느 몸통에 힘 주고 있는지를 느끼면 그 몸통에 힘 풀고 다리 쪽에 힘을 강하게 내쉬며 앞으로 길게
숨 쉬면 꼬리뼈를 매트 꽉 끼고 올라옵니다. 다시 매트를 꽉 끼고 내쉬면 앞으로 배가슴을 멀리. 숨 쉬고 꼬리뼈 하나 매트 꽉 조이고 올라오세요. 다리가 자꾸 벌어지면 롤링 켰던 안쪽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요. 내쉬며 배 앞으로 길게. 마지막 꼬리뼈 하나 매트 꽉 끼고 올라와요. 목에 힘 풀고 매트 꽉 끼고 내쉬며 손 사이로 배가 멀리. 두 손을 포개서 이마 손등 위. 아래 허리까지 충분히 숨 쉬어요. 한쪽으로 돌아서 롤맷을 빼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등에 긴장감이 조금 남아있다면 이렇게 매트를 깔고 누우셔도 되고요. 그냥 바닥에 누우셔도 상관없어요. 니 투 체스트. 허리가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웠을 때 자꾸 한쪽으로 균형감이 깨지면 양 무릎을 구부려서 시작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다리를 펴니다. 왼 무릎을 구부리세요. 허벅지 뒤에 깍지를 끼셔도 좋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정강이 위에서 깍지를 낍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배꼽 아랫배를 우디아나 하듯이 강하게 등 쪽으로 당기고 무릎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요. 목 어깨를 너무 힘을 줘서 어깨가 앞으로 움츠러들지 않게 턱 뒤 길게 당기고 어깨 바닥으로. 왼무릎을 겨드랑이 쪽, 왼손이 발바닥 안쪽. 만약에 어깨가 많이 땅에서 뜨면 바깥쪽 발날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오른손은 내 오른쪽 이 앞에 서해부 사이에 이렇게 놓고요. 지금 앞에 힙 근육이 타이트하면 이 다리에 뻗었을 때 이렇게 자꾸 뜰 거예요. 다리가 안 펴질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셔도 좋고 아니면 손댄 부분의 힙을 길게 발바닥 쪽으로 밀어내세요. 숨 들이쉬고 배 우디아나 배. 내쉬는 숨에 아랫배를 허리 쪽으로 강하게 넣으며 허벅지도 땅 쪽으로. 손 풀고 다리 쭉 뻗어 왼쪽 힙 아래 부분을 느끼며 숨 쉬어요. 특히 지금 왼쪽 허리 뒤쪽의 기분을 느껴보세요. 오른무릎 구부려서 knee to chest 숨 들이쉬고 내쉬며 우디아나 하듯 아랫배를 강하게 등 쪽으로 당기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이때 허리가 너무 뜨시면 왼무릎 구부려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Half dead bug pose. 무릎을 오른 겨드랑이 쪽으로 손이 바깥쪽 발날을 잡고 어깨가 많이 뜨면 바깥쪽 발날을 잡으셔도 좋아요. 이때 주의할 점은 뒤꿈치와 무릎이 90도 각이에요. 이 다리를 너무 땅 쪽으로도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왼손 앞에 허벅지 숨 쉬고 우디아나 하듯이 등 길게 내쉬는 숨에 배공기 끝까지 위쪽 명치가 아니라 아래쪽 배에서 호흡이 다 나가요. 그리고 왼 허벅지를 쭉 뒤꿈치 쪽으로 오른 허벅지는 땅 쪽으로 내리세요. 손발을 풀고 누웠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살짝 움직여서 손은 내 몸에서 10cm 정도 옆으로 떨어지게 발은 매트 넓이로 벌려서 이만합니다. 안경을 쓰신 분은 안경을 벗고 머리를 너무 꽉 쪼매신 분들은요 머리를 풀고 이만하십시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내가 느껴지는 내 몸 안에 중앙선의 숨을 바라보세요. 쇄골 주변에서 짧게 맴도는 숨이 아니라 나의 호흡이 척추 아래 공간까지 충분히 숨 쉴 수 있게 그 깊이를 느끼며 호흡해요.
부드럽게 숨 쉬며 손끝, 발끝을 움직여 깨웁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등의 긴장을 풀고 깊게 숨 쉬어요. 아랫배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고 오른손으로 머리 밀어서 고개 중앙으로 두 손을 가슴 앞에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건 나의 몸의 긴장 또는 마음의 감정적인 긴장, 생각의 긴장이 너무 어떠한 한 큰 에너지로만 나를 이끌고 있을 때 내 몸 중앙에 오늘처럼 이렇게 깊게 숨 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서라도요 이 숨 쉬고 있는 상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여유를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느끼시길 바래요. 삶의 균형점을 찾는 방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깊게 숨 쉬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래요. 나마스테.